안녕하십니까. 경인방송 정말뉴스 특집 4.15 총선 후보자 초청대담 인정말리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인정말리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시고 또 많은 분들 애청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패널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자, 본인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소시민. 예, 연극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입니다. 오, 좋아요. 인천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소시민. 다음 분은요? 네. 경인방송 대표 권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긴장, 박수 치셔도 돼요? 네. 예, 예, 예. 아, 긴장하지 마세요. 아니, 예.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막 네. 박수 치고 이러니까. 네. 되죠. 민주주의의 선거는 축제다. 아, 당연하죠. 이런 느낌이 네, 네. 확 오는. 당연하죠. 근데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신 분은. 예, 이상한 박수로 또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어찌됐든 우리 개인방송의 권 대표께서는 인천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인천이 활짝 펴야 됩니다. 벚꽃 네. 피듯이.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정말리라는 소제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말리의 뜻은 인천의 정치가 만만할 리가 있나? 라는 뜻입니다. 아, 그런 뜻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 네. 인천이 어지린 짤쓰니까 이 인천의 어진 마음, 어진 정치가 이 대한민국을 쫙 이렇게 도배하듯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것도 좋네요. 아, 그것도 좋은 의미예요. 예. 자, 우리 이화정 씨는 어떻게 봅니까? 인천의 정치가 모범이 돼서 천리 말리 쫙쫙 좀 뻗어나가 보자. 저하고 비슷한 얘기. 그쵸? 네, 그럼요. 남이 한 얘기를 존중해 주십시오. 아, 창의력이 네? 없었네. 상대방이 한 얘기를 존중해 주이지. 예, 예.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장용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후보께서 우리 인정말리를 찾아주셨는지 격하게 환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패널 격한 준비하시고 셋, 넷, 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소개하시죠. 그 인정말리를 인천의 정치가 했는데 저는 딱 보는 네. 순간에 네. 인천의 정복이 그렇게 전생합니다. 아. 오, 환영해주는구나. 요거, 네.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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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네, 네.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서 아주 모처럼 선거운동 기간에 네. 제가 릴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예. 어때, 선거운동 힘드시죠? 많이 해보셨지만. 선거운동이라는 게 뭐 다 네. 힘들지만은, 네. 그러나 이 운동을 통해서 정말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나라, 아,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그 나름대로 꿈을 갖고 하기 때문에 네. 힘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 절절하시네요. 네. 자, 그럼 이어지는 코너는 스피드 문답 10개 문항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OX판을 드시고 아, OX. 예, OX판으로 예, 아니오만 일단 표현을 해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5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 네네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아무래도 OX 리허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맞다? 예. 아니다? 좋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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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리허설한 후보입니다. 자, 스피드 문답 들어갑니다. 나는 안상수 송영길 시장보다 인천시장을 더 잘했다. 아, 살짝 늦었습니다만 올라왔고요. 자, 나는 21대 총선에 당선된다. 나는 지역구 주부들과 2시간 이상 대화가 된다. 오! 나는 정치가보다는 행정가 쪽이 더 나은 것 같다. 아,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인천시장에 또 한 번 출마할 의향이 있다. 이 중간에 애매합니다. 이게 예. 막말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 아, 당에 관계없이 인물 위주로 뽑아야 한다. 오, 나는 대권 도전의 꿈이 있다. 애매합니다. 나는 나쁜 남편이다. 아우야, 7월인데 나왔어요. 예. 자, 이번에는요, 특이하게 주관식으로. 왜냐면 인천시장을 지내셨기 네. 때문에 주관식으로 답하시겠습니다. 인천에 가장 자랑할 만한 곳, 한 곳은 어디?
인천의 가장 자랑할 만한 곳. 많은 곳. 저는 자유공원이라고. 자유공원. 이유는 얘기 안 해도 되나? 아니, 좀 이따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아, 이유까지 벌써 다 생각을 하고 오셨네. 아니, 예. 그럼 뭐, 질문은 제가 모르고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처음 듣는 예, 문항이기 예, 때문에 예, 이유는 좀 이따 저희가 예, 또 예, 토크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자 스피드 문답 10개 통과합니다. 야, 이제 비교적 우리 유정보 후보께서는 좀 어려운 질문이 좀 있었나봐요. 그렇죠. 주춤이 많았어. 아무래도. 네. 아, 근데 주춤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네. 예, 이해는 되는데. 자, 일단 인천에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을 자유공원을 꼽으셨어요? 아, 제가 우리 장원 씨가 그렇게 얘기 말씀하시길래 네, 어? 그런데 순간으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어디입니까? 아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유공원을 꼽게 되겠다. 하나는 제가 이제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자유공원에 올라가서 제 꿈을 키운 데입니다. 소의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내 꿈을 키웠던 그 당시 뭐 갈 데가 자유공원이 사실 유일한 놀이터고 휴식처였죠. 네, 그래서 저한테 소중한 지역이고 네. 두 번째는 아, 인천에 오늘이 있기까지 또는 대한민국에 오늘까지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케 했는데 그렇죠.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이 자유공원이 옛날에 그전에 만국공원, 각국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유공원을 바뀌어가지고 자유공원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존재케 한 자랑스러운 곳이다 하는 상징성이 있어서 제가 자유공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렸을 때 인천에 그 댁에서 인천 앞바다에 백고동 소리 혹시 들리던가요? 백고동 소리까지는 송림동까지 안 들렸고요. 잘 안 들렸고, 예, 들렸고 예. 그때는 12시에 시계가 뭐 쌩 하는 울린다고 그 네, 정오 정오의 그 목포 예 목포라고 하셨다 목포 예예 제가 송월동 살았는데 송월동에도 백고동 소리 잘 안 들렸어요. 예, 백고동 소리는 그럼 한국 기준으로 송월동 그 다음이 송림동인데 그렇죠. 더 안 들리죠. 예. 아, 송림동 몇 번지 사셨습니까? 182번지 182번지 아 182 거기가 출생지인가요? 출생지입니다. 출생해서 고등학교까지 살다가 네. 고등학교 때 간석동으로 갔어요, 지금. 그래서 간석동 가서,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네. 청춘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인천시장에 대해서 부월동에 살고, 지금은 논현동에 살고. 그래서 제가 네. 마침 지역구가 간석동, 부월동, 논현동 다 거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네요. 저는 인천에서 평생을 간석동에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남동 갑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아닙니다. 네, 표가 없습니다. 지금. 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거는 아무도 없는데. 아, 네, 네, 네. 표가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그래서. 자, 지역구 주부들과 2시간 이상 대화가 된다에 오를 드셨습니다. 아니 그 소위 그 여성들과의 대화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네. 소위 말하면 선거직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뭐 군수구청장, 시장, 또 뭐 그 국회의원. 네. 네. 사실은 정치인은 유권자와의 끊임없는 만남,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네. 겁니다. 네. 각종 네. 의견도 청취하고 또 기본적으로 제 얘기도 하고. 여기서 깜짝 코너 들어갑니다. 자, 깜짝 코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과연 주부들과 대화가 되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네. 예, 예. 자, 주부 대역. 아, 네? 이화정 대표가 주부 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어떤 화두가 나올지 이 사람 마음입니다. 아, 네. 준비하시고. 자, 카메라 돌았어요? 네. 아이, 스타트. 큐! 아니, 그 N번방 사건에 그 사람 인천 출신이래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남자로서 그런 동영상이 보고 싶어요? 아, 저는 사실은 그런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해갖고 N번방 나왔을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보좌진들한테 그것 좀 나한테 설명 좀 해달라. 궁금하진 않고? 아니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지 몰라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인터넷에서 보고 뭐 난리가 나서 내가 네. 그 자초지종이 뭔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참 나쁜 일인 게 더군다나 그쵸? 이 아동 뭐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많은 아니, 분노가 이렇게. 근데 이 맨날 처벌이 성범죄 처벌은 왜 이렇게 손방망이야 우리나라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버닝썬, 장자연, 뭐 김학의 원주 갔다 갔다 거의 별장 구경 갔다 왔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무혐의 처리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성범죄에 대해서.
글쎄요. 그건 이제 법률적인 뭐 법적인 결과물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입법이 좀 강화되거나 성범죄에 관한 혹시 미래통합당이 보수 쪽이 굉장히 관대한 거 아닙니까 혹시? 글쎄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거기서 뭐 관대한 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부분을 더 들여다보느냐는 게 있겠는데 아마 지금 이 N번방 이런 부분은 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진실 문제에서 봐야죠. 자, 여기까지. 자 주부 입장에서 우리 이화정 패널께서 어떻게 주부 입장에서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말을 막 이렇게 피력하시고 하니까 근데 또 솔직하세요. 잘 몰라서 물어봤다. 근데 요즘 너무 시끄러워서 맞아. 또 아는 것처럼 딱 이렇게 말씀하실 맞아. 수 있는데 또 물어봤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그런 부분을 네. 대충 아는 좋은 지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네. 유정복 후보 너는 누구세요는 마무리하겠습니다.